맛있어. 힘들어 가면 탁 하면 풀리잖아. 나이스. 역시 저는 칠 때부터 쫄아가지고 딱 하는데, 야, 치고 나서 눈 감고 모래를 맞으면서 버티는 거, 야, 배워야 돼. 자, 이거 제공인데 제가 일단 안 치고 벙그샷을 어떻게 좀 치는지. 일단은 이제 모래를 확인해야 됩니까? 이거 긁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채를 발로 넣게 되죠. 발로 넣게 되죠. 이게 벙그샷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건 만약에 쳤는데 예상외로 짧아지는 이유는, 네, 너무 정확하게 치려고 이렇게 돼서 짧아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걸어 나가는 이미지로 치는 게 맞아요. 벙커샷. 지금 나가는 게 나아. 이 상황에서는. 요게 지금 30m쯤 될 것 같은데 앞에 벙커가 두 개가 있어요. 좀 또 해서 나간다 생각하고. 그 맞출 때 어디 맞춰요? 여기 맞아야지. 1cm쯤 뒤에? 아니, 한 3cm 정도 뒤에. 3cm 뒤에. 모래가 뭐 대신에 타이틀 체중이 뒤로 까지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걸어 나갈 정도로, 네, 버텨줘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나이스. 와! 나이스 온. 깽짱 러이. 오! 야, 씨. 신기하네. 무거운 모래. 약간 무거운 모래. 깊이는 지금, 어? 깊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좀 박혀서 있으면 논이 더 생길 거고. 내 공, 이거 내 공 아닌데? 이거예요. 빠를 수 있어요? 아, 감각이 떨어진다니까. 위험. 아니, 여기. 아. 봐봐. 네. 소리 잘 들어. 방송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 소리를 잘 들어. 어떻게 소리가 나야 돼? 코팅을 해서 미리 던져놔야 이게, 네, 얘가 탁 이렇게 되거든. 손목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채는 좀 짧게 잡은 거예요, 지금? 짧게 잡고. 살짝 열고. 오. 한 번 더, 하나 더. 자, 그러면 이 스타일 말고 저 앞까지 멀리 가서 스핀을 탁탁 매겨볼게. 자. 거의 가까이 떨어지게. 야, 돼. 눕히는 건 어느 정도 눕혀요? 오. 그치, 왼쪽에 느낌상. 자, 좀 그래야 짧게 잡고. 손목이 스쿱이 되면서 요렇게 바로 들어. 바로 아예 그냥 이렇게 팍 들어. 이것도 몸통 해야 돼. 팔로 맞추는. 아니야, 이거 팔로 맞추는. 들어서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아니, 나가면 안 되지. 느낌. 아니, 그거는 먼 거리에서, 아, 나가는 거고. 그래. 이거는 그린 벙커니까 다 잡아놓고, 네, 팔로 그냥 탁 미리 탁 끊어쳐. 더 요렇게.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일단은 미끄러지게 툭 끊어쳐. 이게요? 이렇게 탑에서 탁 미리 멈춰. 이렇게 멈춰서 던질까요? 그렇지. 찍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어, 찍으면 안 돼. 그냥 그렇게 가볍게. 탑에서 그냥 가볍게 던져. 가볍게 던져. 높은 데서 그냥. 그렇지. 그런데. 근데 지금 급했어요, 여기서. 치는 거 보면 쉽잖아. 네. 엄청 쉽잖아, 이게. 네.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이 샷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그 밑에 못 맞추겠네요, 가파르게 올라가서. 좀 여유롭게 해서 가볍게 쳐야 돼. 너 막 힘이 들어가면 정확성이 공을 정확하게 실수 안 하고 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야, 휴, 신기합니다. 이거 힘 조절하면. 다시.
나이스. 이야, 벙커샷 진짜 잘 치네. 이야. 이제 50m 정도? 55m? 네. 56m니까. 네. 얘는 그냥 완전히 돌려 까는 거예요. 응? 아예. 훅 치듯이. 근데 아예 공을 맞힌다고 하는데 공이 안 맞고 뒷땅이 난다는 개념? 뒷땅을 난다는 개념은? 두껍게 치는 거야 그냥. 공을 두껍게 친다고 내 손목이 풀려서 아니면 뒷땅 난다. 굿샷! 아, 나이스. 야, 좋아요, 좋아. 상당히 그런 샷인데 이걸 잘 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박아줘야 돼.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공이 잠겨 있잖아. 이거지 이제. 그러면 그냥 어떻게 치냐면. 와, 요거 미칩니다, 미쳐. 뒷땅을 까서. 어? 이거 그리 맞추기 너무. 54를 줬네. 56도 이거. 이게 진짜 어렵다, 파워풀. 야, 붙었다, 들어간다. 이건 어딜 맞춰야 돼요? 여기를 맞춰야 정확하게.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좀 세워서 들어가야 돼,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 있잖아. 걸리잖아. 뒤를 이렇게. 요래 눌리면 안 되나입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가 앞서 나간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긁어. 자신있게. 이봐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잡아봐. 맨날 이렇게 돼. 맨날. 고질병. 응? 잠겨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잔디는 낄 거고. 네. 이런 스타일로 해서. 잔디랑 같이 쳐요?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야, 이게 손목이 이렇게 탁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긁어줘야 되네. 한국엔 이렇게 안 달라붙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이제. 이런 거는 열고서, 천상 열고서 소프트하게 해서 딱 부드럽게 쳐줘야 되겠죠. 한국에는 이렇게 짧지 않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열고, 천상 열고서. 밀어서 탁 들어가게 이렇게 굴리듯이. 마지막 홀이에요. 골프랜드 어떠세요 오늘? 그린우드.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어때 골프장 어때요 느낌에? 좋아요, 좋아. 느낌 좋고 코스도 좋고. 진짜로 좋아. 마음에 들어요? 거의 뭐 둘이서 오늘 지금 황제 골프를 치고 있어요 지금. 골프랜드는 가폼. 저기 마지막 홀은 지금 클럽하우스 저기. 수도 시설 있는 뭐지? 탕남 저기 물 탱커. 네, 그걸로 오시면 되고. 왜 볼록 나온 거? 네네. 자, 마지막 네, 티샷입니다. 아, 오늘 정말 골프라인 덕분에 많이 배우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자신감이 좀 또 생기네요. 또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운딩. 아, 이래 평화롭다. 지금 둘이서 연습 라운딩 하면서 뭐 공 치고 이거 오늘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평상시보다 타수가 더 잘 나왔어요. 연습하고 배우면서 치는데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큰 커쿤마카. 형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드라이버 뭐 오. 그게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내가 사디카 쿠콘마카. 아 진짜. 카메라 다 대다 주고. 예? 이게 없어서 지금 약이 없어. 휴대폰. 아 진짜. 아 핏대 240m. 아, 오늘 몇 개 나갔어요 그죠? 와. 야 체중. 오늘 역시 이런 게 팔로 치는 거 절대 안 해야 되고 체중 이동 좀 해야 되고 공을 좀 뒤에서 때려야 돼. 맨날 나가면서 때리는 것도 고쳐야 되고 백스윙부터 또 많이 느끼고 갔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또 연습하고 싶다 이제 빨리. 타야 씨네 방문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거 예? 왜요? 이게 제가 아니에요? 시선 처리 안 된다. 인도 사람이 반이요,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하고 그 외 기타 50%. 아니야. 와. 아, 화려합니다, 화려해 요즘에. 아직 못 찍었는데 나중에 다 찍고 나서 예, 어떤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 지금 입구부터 바글바글해요 사람들. 오, 저 예쁘다, 귀엽다 쟤. 쟤 귀여운데? 아까 걔도 귀여워. 보라색? 아 수호육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이제. 해변호랭 갑시다 일로. 네, 자 우리 마지막 예? 헐리우드 왔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헐리우드에서 조금 놀다가 갈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수와이, 수와이. 자, 와. 파타야, 반문화 1일 투어. 네. 짧지만 강하게. 빡세게 짧게 짧게 다 돌고 가요. 빨리 왔어요. 아까 헐리우드 딱 30분 있었다. 그 30분 정도. 맥주 4병 1200바트입니다 아 비싸. 오늘 어떠셨어요? 뭐 파타야 느낌. 아 파타야 느낌. 네. 아 왜 사람들이 파타야 파타야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아, 여기 한번 빠지면 계속 올 것 같아요.